오늘 갈치 2차전 하기 전에 물회 한 그릇 먹습니다. 비은왕 여기 횟뜰레 여기 한번 와봤어요.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보이시나요? 이 앞에 배 타는 곳입니다. 사실 쭈꾸미 낚시보다 갈치 낚시가 사실 더 재밌었습니다. 오늘 조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도 아마 갈치 낚시를 또 한다고 했을 거예요. 자, 오늘 연차를 낸 날인데 쭈꾸미 낚시를 하고 내려서 겸사겸사 좀 빠른 시간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차에서 한숨을 자고 오늘은 여기서 집어등을 켜놓고 갈치 낚시를 또 해보고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군산 비응항 갈치 낚시 2차전이 되겠습니다. 2차전 시작했습니다. 지금 집어등이 어제 완전히 최대 밝기로 해가지고 한참 켜놨더니 한 절반 정도가 달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대 광량은 아니고 적당히 아직 뭐 집어 안 됐을 테니까 수심을 조금 집어넣죠. 그리고 저 앞에 저 수협 앞에 있는데 저 접선이 하역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그래서 오 갈치는 벌써 왔어. 물어줄지가 문제죠. 어? 뭐야 시작부터 물어. 그렇지. 와 쳤어. 오! 우와 크다. 자 큽니다. 첫수 많이 잡았어요? 지금 시작했어요? 지금 시작했어요? 예. 입맛이 이렇게 반짝반짝. 그렇죠. 낚시법은 뭐 키우는 거예요? 꽁치요. 꽁치 썰어가지고? 예예. 뭐 처음에 내리자마자 막 분위기 되게 좋더니 금방 이렇게 물어줄 녀석들이 아니죠. 어제 해보니까 내항이라서 유속도 없어요. 저쪽에 방파제 쪽으로 가면 들락날락하는 들물 날물 때문에 유속이 좀 있어서 분명히 괜찮을 것도 같은데 신시도가 그래서 잘 잡히나 봅니다. 오늘 신시도 갈까 하다가 타이틀이 2차전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루 차이로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어제 작업장갑을 다 써가지고 완전 작업장갑도 없네요. 오전에는 계속 그랬습니다. 계속 뻘물 색이 딱두가 엄청 났었죠. 지금도 들물인데 내항은 그런 거 구애 안 받아야 되는데 어휴 어제보다 밝기를 좀 낮게 조도를 좀 낮췄다고 하더라도 물이 좀 탁도가 심합니다. 탁도가 심하니까 수심을 좀 낮춰볼까요? 오호 내리자마자 아 맨 밑에 미끼 확 움직이는 거 보였는데 오 처음은 진짜 엄청 시원했어. 그냥 뭐 천천히 기다릴 새도 없이 지가 그냥 물고 쭉쭉 끌고 들어가고 사이즈도 꽤 좋았습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좀 놔두고 헤드랜턴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헤드랜턴을 어제 어디다가 둔지 몰라가지고 오 또 왔어 또 왔어. 오,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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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이거 크다. 예? 오. 이야, 손맛 좋고. 진짜. 우리 아들 신났어. 우리 아들 먹는 모습 보니까 제가 더 신났어. 헤드랜턴이 없어가지고. 자, 이거 잡힐까요? 에이, 안 잡히겠다. 채비등이라서. 헤드랜턴을 가져와야지 보이지. 오늘은 마리수를 좀 세야 되겠습니다. 두 마리째 툭 친다. 근데 들물 때는 얘들이 안정감이 있나봐요. 물었어. 끌고 가. 야 진짜 이게 찌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진짜 이게 자 보이시나요? 저 후킹 된 겁니다. 저거 자 보이시나요? 와 와와와 와. 이 손맛, 와, 이게 막 처먹는 맛이 있어요, 이게. 와, 순식간에 세 마리째.
기를 두 개를 하나가 있었는데 어제도 두 개였는데 한 통을 쓰고 오늘 두 개를 더 썼습니다. 이게 갈치가 입질이 끊어지면 아예 그냥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얼른 잡아내야 되겠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조업선이 멀리서 이렇게 밝게 비춰도 크게 지장 없나봐요? 갈치 지금 먹이활동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넓적해서 그런가? 꽉 쳐먹으려고 하면 진짜 손맛 진짜 당찹니다. 막상 건져보면 뭐 어쩔 때는 더 큰 놈이 좀 손맛이 덜 나기도 하고 한데 막상 건져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확 쳐먹는 녀석들이 있어요. 후킹이 제대로 된 녀석들. 낚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서 보시면 정말 저 집에도 안 가고 뭐한 짓이냐 진상이다 하실 건데 그건 바라보는 시각 차이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가수가 조금 더 외치면서 노래를 더 잘 부르려고 성대 결절이 생길 정도로 목이 쉬는 게 여러 번 하고 진짜 피 터지게 연습하고 결국엔 득음이란 걸 하게 되고 그건 박수를 보내시잖아요. 물론 가수분들처럼 뭐 좀 이렇게 모두에게 막 좀 갈채를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제가 좋아서 힘든 줄 모르고 이렇게 할 뿐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에 한번 꽂히면 어느 정도는 좀 파보고 스스로 좀 만족할 만한 조법이라든지 뭐 딱히 큰 조법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경험이라도 쌓일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달려봐야지 직성이 풀리고. 자, 입질 왔습니다. 자, 보셨죠? 수심 내리니까 입질 좀 봤죠? 오우, 시원하게. 자, 물고 있어, 물고 있어. 그렇지.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요. 물고 갑니다. 그렇지. 이건 후킹 된 거예요. 에? 후킹 된 건데, 씨. 아, 자식, 진짜. 야, 미끼만 따먹고 마냐? 조금 남았을 텐데. 조금인 걸로 재활용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오늘은 미끼가 많으니까. 아이, 네 마리째가 될 수 있었는데. 물었어, 또. 보이시죠? 호호, 이야. 그래, 물고 가라. 자, 찌맛이, 이게 찌맛입니다, 이게. 수중치도 저렇게 끌고 가는데 얘도 이렇게 끌고 와요. 겉에 있는 찌도. 이거 진짜 눈맛 대단합니다, 이거. 자, 걸렸습니다. 네 마리째. 와, 손맛 좋아. 오, 이건 꽤 커. 아가미에 걸렸네. 자, 밑에 얼음 샀고 기존에 있던 얼음이 많이 녹았어요. 자, 네 마리째. 룰루, 네 마리. 저는 순전히 제일 큰 건 손맛이고 두 번째는 눈맛인 것 같아요. 갈치 찌낚시가 재밌는 이유가. 또 이렇게 몰랐던 장르에 장르와 새 인연을 맺었네. 자, 내리면서 저렇게 바로 입질이 들어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거 보세요. 난리치지. 막 영상에 잡혔으면 좋겠다. 수중치, 수중 집어등. 그거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저거 끌고 가고 이거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진짜. 막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이번엔 발 밑으로 왔어요. 물었나? 이 정도면 물었겠지. 안 물은 적 없잖아. 아이고, 요건 이지다. 물고 돌아다닌 거구나. 자, 처음에 정말 풀치라고 불렸던 이 녀석보다는 크죠? 지금의 풀치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처음 시즌
초반에 풀치보다는 큽니다. 모두 다 좀 시크하면서 포악해가지고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시즌 초반보다. 왜 채비가 이렇게 생겼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이 세 번째인데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에? 뭐야? 너 뭘 물었었냐? 자식들이 빨리 움직여도 미끼 멀쩡한데? 깜짝만 하고 마는구나. 이번에도 미끼 확인해봐야 되나? 아, 이번엔 먹었네. 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끼우고 두 번을 찔러야 되더라고요. 한번 찔리면 그냥 먹이만 먹고 바로. 앞으로 살짝 일부러 조금 멀리 던져서 앞으로 살짝 그리고 좀 내려오게 내려가게 누워 마냥. 허허, 보셨죠? 바로 관심 가졌어. 살짝 끌어주니까. 자, 밑에서 요걸 먹어봐라 하고 계속 간 보고 있죠. 기다리는 것도 타이밍인 것 같아.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에이 바보, 확 먹고 들어가는 건데. 기다리는 것도 타이밍인데 타이밍 진짜 못 맞춘다 바보. 초보의 티가 여실히 드러나는. 자, 금방 타이밍 말씀드리고 초보 티를 팍팍 냈으니까 이번엔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을 잃지 않았어. 차, 진짜 살살 끌고 다닌다. 아, 이 자식들이 기술도 좋네. 어떻게 이렇게 미끼만 먹지? 제가 또 뭐 또 잘못된 거야? 뭐 세 번 끼우라는 소리야? 반짝이는 부분이 많은 게 좋더라고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뭘 알겠어, 초보가.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짝. 아, 또 뜯겼네? 아, 이건 뜯겼어. 오우, 생각보다 위키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최소한 눈맛은 좋잖아. 아, 궁색하다. 자근자근 씹어먹는 것 같아. 어, 키우면 잘 돼요. 바늘 잡았을 때 빼기도 좋고. 심심하진 않고 뭔가 올 것 같은 기대감. 저 녀석들은 작다. 이 녀석은 크고. 오늘 만조가 11시 10분인가? 뭐 아무튼 11시에서 12시 사이인데 어제 보니까 들물에 입질이 더 좋았어요. 날물되고 뭔가 제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생겨서 입질이 딱 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쯤 그때쯤 접은 것 같아요. 6시 40분쯤서부터 제가 낚시를 했으니까 1시간 20분? 뭐 그 정도밖에 안 한 거네. 와, 박진감 넘치는 1시간 20분 지난 거네. 물었어, 물었어. 물은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 그렇지. 한 마리 잡자, 이제. 어우, 자식. 힘쓰기는. 먹을만 합니다, 진짜로. 와, 후킹이 돼 있었구나, 너.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도 참. 이건 재활용이고, 뭐고. 아예 그냥 먹자마자 걸렸으니까.
캐스팅 양안절은 아가씨처럼 잘했죠? 와 내리자마자 담배 좀 마저 피려고 그랬더니 먹고 도망갔나? 오 울었어 울었어 담배 끊어야 되겠네 꺼야 되겠네 멀리 누가 한다 이 짜샹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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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막판에 오 뭐야 이야 작은 건 줄 알았어요 어? 미끼도 뱉었어 잡혀서 화나나봐 이거 재활용 해봐야 되겠어 미끼 반응이 괜찮았어 농마 쪼가리인데 그래 자 이거 제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7마리 쨘데 오호 이야 너는 걸리겠다 그렇지 자 이 녀석이 이물감 느끼고 막 힘쓰면 이래요 어, 그 물속에 있을 때 아이고 풀치보다 조금 더 크네 역시 갑오징어도 그렇고 갈치도 그렇고 작은 녀석들이 힘을 장착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 넣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 중간에 일곱 어우 이 여덟 마리 째구나 이빨 조심하시고요 이빨 하 요거 미끼 한 번 더 써 한 번만 더 써 한 번만 갈치를 우롱하는 희롱하는 손을 좀 어, 비린내가 진짜 뭐 바다 생선 민물 생선 다 비린내 심하지만 비린내 장난 아니야 쓰레기통 하나 따로 준비해서 오시면 흔적 없이 지금 현재 우리 아빠 세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진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 거예요 우와 저게 무슨 배지? 통발배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오실 모양이다 와 이 근처로 집어 많이 되겠다 이 근처로 집어대면 저게 끄면 이쪽으로 확 몰리는 차, 소설을 써라 나와요? 아이고 땀은 나옵니다 아 나와요? 예예 예. 그래도 심심하진 않네요 어 나는 불이 나가가지고 아 아 그게 가지고 왔더니 아 신시도 한번 가보시죠. 네, 거기 잘 나와요. 아, 그럼요. 어떻게 갔더니 안 되더라고. 안 돼요? 네. 엊그제면 잘 나왔을 텐데. 어제 30대야. 20대에서만 잡았어. 오, 저쪽이요? 불 켜져 있는데? 아니, 저. 아, 저 여기 이렇게 꺾어지는데. 이게 있는데. 아. 예, 많이 잡으세요. 오우 물이 많이 찼다 오우 이야 니가 무슨 다이빙 선수냐? 오우 다시 왔어 근데 사이즈들이 다 작습니다 그럼 미끼를 바꾸고 심기일전 해야 되나? 오우 저기로 왔어 갈치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 배 지금 다 끄고
하단으로만 비치시는 저 작업등 저것만 켜신 상태인데 메인 등 끄자마자 그냥 한 10분? 10분 정도 있으니까 가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 끌고 간 거 아니지? 끌고 간 줄 알았잖아. 입질이 너무 뜸하니까 심심하다. 어쨌든 다시 갈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미끼를 바꿔줘야 되겠어요. 세 번 재활용은 아닌 것 같아요. 갈치 비싼 반찬이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겠어요. 큰 녀석들도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내 거 왜 안 무냐? 관심 좀 가져줘. 아, 저 새끼. 수심은 어떻게 할까? 이제 낮춰? 수심은. 물이 엄청 탁해졌어요. 집어등을. 여기까지 들어올까요? 이렇게? 저는 위에서 낚시하고. 갈치 자식들. 놀리기나 하고. 와, 진짜 집어 많이 됐다. 여기 카메라에 잡히려나? 와, 참. 네, 내 미끼. 아, 나이트. 자식. 뭐 얼마 끌지 않았으면 바로 먹어가냐. 어쩐지 입질이 없더라. 활성도 엄청 오른 것 같은데. 나 이 자식들 치사하게 진짜. 진짜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었는데. 그치, 좀 먹어봐라. 먹어라. 다른 녀석이. 먹었어. 먹었어. 그렇지, 다시. 활성 놀랐으면 좀 잡혀줘야지, 임마. 오, 잡지도 않아. 먹었어요. 살짝 끌어주니까 먹었어. 그렇지. 그래 그래 너 삼켰다. 형이 봤어. 봤어 이 자식. 예? 얘는 갈치인데 꼬리가 없어요. 어? 꼬리 없는 녀석이. 아이 나 진짜 다른 녀석이 잘라먹었나봐. 꼬리가 없었어. 신기하네. 와 이거 집어든 가까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삼키는 걸 봤어 제가. 아 10마리 째였었는데. 야 넌 우럭이잖아. 아 이 자식 또 벽 쪽으로 가까이 붙이니까 우럭이 되더네. 야 너 진짜 너무한다 너. 야, 넌 우럭이지만 니가 갈치냐? 아, 그래. 형이 좀 일찍 봐서 삼키진 않겠다. 일단 잡혀줘라. 자, 이제 10마리째. 이제 10마리째. 자, 오늘도 두 자리 쐈어.
투심이 너무 얕아요. 그 자식들이 물색이 안만 탁해져도 초보의 생각에 30cm만 더 줄게. 바로 끌고 가죠. 끌고 갈 땐 가만히. 자, 예. 아직도 울고 있어? 그렇지. 그래. 힘 좀 써봐, 짜샤. 힘 좀 써봐. 그렇지. 힘 좀 써라. 힘 좀 써. 우, 먹거네, 이 자식이. 오, 작지도 않아. 자, 이쁘죠? 여러 마리. 먹을 꺾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대지 않게. 딱히 액션을 안 줬는데 30cm 내린 게 또 입질을 받았습니다. 물었어. 그렇지, 딸려와라 자식. 얘는 아가미에 물렸네. 이 녀석, 아까 그 녀석은 아닌데. 꽁지 뜯긴 녀석. 의외로 많네요, 꽁지 뜯긴 녀석들이. 이야, 가만히 좀 있어. 으흐, 이건 좀 잔인하다. 부드럽네. 30cm만 내려야지. 세 마리째. 오, 꽁지가 조금 뜯긴 녀석. 나는 뜯기지 말자. 예. 안 나와요. 두 마리야. 위에는 좀 보이긴 하는데. 아, 저 올라. 예. 아, 있구나. 이게 쭉 흘려야 되는데. 아, 맞네. 저 또 눈에 봐. 예. 아, 여기서 한번 나 피워볼까 한번. 오, 물었다. 아, 이거. 챔질을 하면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게. 좀 여유를 줘야. 예. 자, 지금쯤 이제 슬슬 당기면. 자, 물었어요. 물었습니다. 아, 와, 힘 진짜. 네, 힘 좋아요. 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자, 14마리. 이게 코칭을 조금 받았는데 물 정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벗어나서
있는 게 더 좋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 근처에서 딱 입질 받았습니다, 진짜로.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자, 확 먹은 걸 제가 봤거든요. 어? 아이씨. 못 먹었네. 어?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어요, 먹었어. 먹었죠? 먹었죠? 안 먹네? 아, 이런 게, 아까 그 너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다 입질이었나봐요. 아, 막대치 사용하시네, 선생님께서는. 끌고 가라, 끌고 가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끌고 가라. 자, 슬슬, 슬슬. 예. 잡혔어. 이거, 아, 이런. 아이고, 참. 아, 챔질 해야 돼요, 사장님? 어, 해줘야 되는구나. 저는 신시도에서도 현지에서 계신 분 같았는데, 챔질 안 하시더라고요, 또. 아, 갈치 낚시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여기도 현지 사장님 같으신데, 집어등 하나로 같이 하니까, 찌가 하나 더 있으니까 더 재밌습니다. 아까 선상에서도 어떤 사장님 그런 말씀 하시던데, 찌짜 들어가는 거는 꺼내면 다 금방 죽기도 하지만은, 힘이 세다. 아니, 그렇죠. 삼치, 참치, 뭐. 사장님 입질 왔어. 보이시나요? 저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저거. 그쵸? 오, 이야. 아, 챔질 하시는구나. 아유. 다리가 아프네요. 쭈꾸미를 너무 열심히 했나? 어? 물었다. 자리 앉기만 하면 무네. 자, 자, 후킹! 후킹! 예. 자, 오, 사이즈 괜찮아. 오, 후킹 해야 되는 거 또 하나 배웠네. 와, 이거 큽니다, 이거, 얘는. 바늘 조심해야 되고. 왜 안 빠지지? 빠져야 되는데. 어이구, 힘들게도 뺐네. 큰 놈이 힘쓰니까 묵직해요, 진짜. 입질도 없었는데, 저를 기쁘신 사장님께서 어복 사장님이셨어. 어복을 나눠주시려고 오신 것 같아. 수심 바꾸고 바로 입질 들어오네요. 루어처럼 끌어줘야 되더라고요. 이게 많이 모여있는데 안 물면 막 지치더라고요. 눈에는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또 물이 맑아졌어요. 아까 보니까 물 맑을 때 수심을 좀 깊게 하니까 좀 물든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립지가 참 수심 맞추긴 편하죠. 자, 2m 50. 50cm 더 내려. 깊이 하셨어요? 네. 저희 3m입니다, 지금. 오! 아, 찾았어. 깊이. 아, 이건 너무 깊은가요? 와, 이거 3m면 너무 깊은 거 아닌가? 어?
내리자마자? 아, 깊이 먹네요, 진짜. 예, 예, 예. 아, 따먹었어. 예, 예, 깊이 먹네, 깊이. 3m입니다, 3m. 이야, 찾았어, 찾았어. 와, 3m에도 먹는구나. 아, 아쉽다. 내리자마자 그렇게 했는데. 자, 52 채 안 되겠는데? 오우, 이거 캐스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캐스팅이 안 되네, 캐스팅. 너무 수심을 깊게 줬더니 추무게로 조금 날아가야 되는데 너무 깊게 줬나 보네. 거의 끝뜰물인데 지금. 도대체 왜 안 물까? 키도 괜찮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수심을 아예 낮춰봐야 되겠습니다. 와, 저런 거 큰데. 아예 낮췄습니다. 아예. 이거 뭐 한 80cm 되려나? 오, 이야, 예? 무럭이네요. 아이고, 멋지게 쏙 들어갔는데, 그냥. 와, 이렇게 한 문어. 이거 한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시니까 이제 멀리도 던져보시고. 어? 물었다. 아, 우리 오랜만에. 예, 예, 예. 아, 진짜 오랜만에. 오, 나도 왔는데. 아, 멀리서 오는구나. 멀리서 오나 봐요. 가까이 없고. 뭐 놔줬어야 내가 엉겁결 채버려. 예. 예. 저는 오랜만이라 이걸 놓치면 안 돼서. 오랜만이다. 예, 예, 예. 이제 챔피 벽이 식었어. 한참 됐어. 자, 예, 오랜만이 오랜만. 와, 이야. 오, 와. 이야, 멀리서 좀 오는 게 꽤 크네요, 이게. 꼬리 잘린 거네. 아, 멀리서 왔어. 불 가까이 없었어. 곁불보다 조금 더 멀리. 수심이 문제가 아니라 거리가 문제였었네. 아, 저건 너무 가까운데? 오, 학꽁치대 이거 진짜. 예, 학꽁치도 되게 크네요, 이거. 와, 멀리서 와 드시는구나. 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었네요. 이야, 또 하나 배웠나 또. 입질 없으면 좀 어두운 데로 쳐봐야 되겠네. 딱 저기에서 물었는데. 와, 진짜 맑다. 어우, 갈치가 아직 여기 있어요. 아, 비 올라오네. 어, 그럼 갈치인데. 그럼 갈치잖아요. 지깅처럼 해봐야지.
오호. 그렇지. 아, 떨어졌어. 근데 갈치 같진 않은데, 이게 입질 느낌이? 좀 이상한 느낌인데? 우럭이 그러나 봐요. 근데 우럭이면 후킹 될 텐데? 여기 보세요. 이거 갈치, 입질은 갈치 같은데. 아, 끌고 가 갈치네. 갈치예요, 갈치. 예. 3m 넘게 있습니다, 지금. 끌고 가네요, 끌고 가. 아, 이거 유형층을 찾아야 된다고 하더니 깊이 있었네. 놓고 있어 있어. 그 들어가기만 하면 입질 봤는데 이게 갈치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참 밑에서 놀고 있는데 뭐 건졌는데 막 우럭 이런 거 아니야? 미끼 갈고. 아, 상상을 초월해서 깊이 있었어. 와, 맞아, 맞아, 맞아. 깊이 있었어요, 깊이 있었어. 에? 우럭인가? 그럼 물고 끌고 가던 건 뭐죠, 도대체? 자, 이제 슬슬. 오, 그러네요. 오, 어, 아유, 안 나와요, 안 나와. 예, 예, 저도 그러네요. 자근자근 진짜 씹어 먹기만 하나 봐요. 이야, 이거 약 올리네. 오호, 이야, 예, 예. 어? 우와. 와, 근데 건지질 못해요, 이거. 너무, 예. 완전히 무슨, 와, 한 6m? 어디 바닥 됐어요? 예, 아니, 바닥보다 완전히 조금 띄운 것 같아요. 완전히 바닥에 있는데요? 많이 내리셔야 되겠어요. 밑에서 하지도 못하겠네요, 또. 와, 이걸 어떻게 잡아내지, 이거? 곁불에 있네요, 곁불. 여기가 아니고. 입질이 시원한 거 보니까, 건져보니까 작은 녀석이네. 선생님, 더 내려보셔요. 뭐요? 예. 저는 더 내리고 싶은데, 낚싯대가 짧아갖고 못 내리겠습니다. 어. 와, 이거 큰일 났네. 어. 오. 와. 멋지게 들어갔는데 아주. 우와. 이야, 잡으셨어. 오, 사이즈 좋네요. 깊이 먹네요, 깊이 먹. 깊이 먹죠? 원래 보따리 아까 접었어야 되는데. 보따리 아까 접었어야 되는데. 예. 이야, 재밌는데 이게 배터리가 방전 저기 방수가 안 돼가지고 등 떠밀려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요 진짜. 예, 다음에 오면 진짜 수심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큰 거 배웠네요 진짜. 그러게요. 아이, 딱 나올만 하니까 진짜. 아유, 사장님 즐거웠습니다 진짜.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유, 그럼요. 훨씬 재밌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해서 많이 와서 강제 철수 철수하네요. 아, 지금 시간이 와 1시 다 돼가네요. 12시 47분. 자, 다음부터는 수심층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걸 몰랐네.